혼자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주변에 이제 인연이 좀 적어서 결혼을 늦게 하신다거나 외롭다거나 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자식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재들도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안녕하세요. 별상신궁입니다. 오늘은 5일, 11일, 17일, 23일, 29일 이날 태어나신 분들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지식이 많이 넉넉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결단이 빨라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자나 이런 연구원,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있고 공무원이나 이제 사업을 하셔도 뭔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노력을 하거나 혼자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주변에 이제 인연이 좀 적어서 결혼을 늦게 하신다거나 외롭다거나 좀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이분들은 자식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재들도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 내가 공부에 뜻이 있었는데 여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못했다 하면 분명히 이분들의 운 자체도 자식들이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내가 소원하는 내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공부를 좀 하겠다 하시면 최대한 많이 밀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5일, 11일, 17일, 23일, 29일 이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생각 많고 말 잘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이나 연구원이나 연구원을 하더라도 안에서 그냥 연구만 하시는 것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미나나 이런 거나 많이 나가서 남들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우선은 초년, 그러니까 20대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나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공직 운이 있다 보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도 남들보다는 조금 그 기류를 잘 탄다 해서 상승 기운이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작용하는 그런 날에 태어나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지금 5일, 11일, 17일, 23일, 29일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이 내가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임용직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물론 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주 팔자가 다 다르니까 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부하시면 올해 내년 두 해에는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내가 내 손으로 잡아챌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시기 질투를 받을 수는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이 말하는 사람하고 자신감이 있게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주변에 나하고 같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나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뒤지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열등감이도 분명히 작용을 할 테고 그러면 남들한테 아니면 뭐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좋은 말만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변의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믿었다가 뒤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종종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같이 입사해서 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동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앞에서 보여질 때는 나한테 친구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히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가 같이 섞여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지 되고 결국에는 그거예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처럼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다. 그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것보단 내가 너무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한꺼번에 쏟아내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도 같이 따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일, 뭐 11일, 17일, 23일, 29일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뭐든지 말이든 행동이든 이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해서 상황상 봤을 때 다 좋은 기류로만 나오지 않으니까 항상 나쁜 기류도 같이 반영을 해서 조심할 건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